우리 눈의 시신경은 망막에서 감지된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녹내장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주변 시력에 점진적 소실이 나타내고 말기에는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녹내장의 조기 진단을 도와주는 장비가 바로 시신경 단층 촬영 장비입니다. 검사 방법은 먼저 검사기계 앞에 앉습니다. 오른쪽 눈을 검사하기 위해 왼쪽 홈에 턱과 이마를 고정하고 자세를 잡은 후 렌즈 안에 초록색 해바라기 모양 가운데 동그란 점을 바라봅니다. 촬영 중에는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검사자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 턱과 이마 바지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때 턱과 이마를 잘 붙이고 계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외래 진료 시 주치의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